와, 이 두 캡슐로 혈당 수치 감소, 콜레스테롤 감소, 항염작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? 안녕하세요, 오플닷컴입니다. 오늘은 놀랄 정도로 많은 효과를 가진 베르베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베르베린은 황면, 매자나무 등 다양한 식물에 함유된 천연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인도 고대 아유르베다에서도 사용한 기록이 있는 아주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성분입니다. 베르베린은 6,000건이 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을 정도로 꾸준히 연구되고 주목받고 있는 성분으로 주요 효능은 AMPK 효소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인데요. AMPK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세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복구하는 과정인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 항염, 항암 효과가 있어 위장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당 흡수를 촉진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어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증진해 세포 내 에너지 생산을 향상시켜 항노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네 번째는 지방 산화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와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켜 체중 감량과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다 보니 위장 건강, 지렴, 다이어트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 중이신 회원님들의 후기가 많았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직 뉴트라 베르베린입니다. 캡슐로 된 제품이고 한 캡슐당 500mg의 베르베린이 함유되어 있고 총 60캡슐 들어있는 제품입니다. 캡슐을 분리해보면 이렇게 노란색 가루가 들어있는데요. 보기에는 뭔가 진한 향이 날 것 같은데 막상 냄새를 맡아보면 무향으로 섭취하기 수월한 편입니다.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베르베린 권장 섭취량은 하루 1000에서 1500mg입니다. 섭취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500mg부터 시작해서 차츰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.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복통,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식간이나 식후에 한 캡슐씩 하루 두 번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천연 성분으로 혈당 감소, 콜레스테롤 감소, 항염작용 등 여러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베르베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제품의 상세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직구는 참 쉬운 해외 직구, 오플닷컴.